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FOMC 금리 결정과 함께 정말 하루 동안 장중 내내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FOMC 금리 결정이 있기 전에는 사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FOMC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잠시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던 미국 증시가 나타났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FOMC 성명서를 통해서 금리 결정은 50bp 인상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최종금리는 5.1%로 시장이 예상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파월 의장은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굿모닝 글로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핵심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 밤새에는 어떤 것들이 핵심 이슈였는지 FOMC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매파적 FOMC라는 키워드인데요. 일단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The year, we've taken forceful actions to tighten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We've covered a lot of ground, and the full effects of our rapid tightening so far are yet to be felt. Even so, we have more work to do.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일단 뉘앙스부터 파월 의장은 상당히 매파적인 그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FOMC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부터 사실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FOMC 성명서 자체가 다소 매파적이었다는 분석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성명서가 지난번 FOMC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이런 성명서가 문구가 여러 개가 바뀌고 하기 마련인데 성명서가 지난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요. 한 개 문장 정도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문구가 들어가기 있었다는 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매파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요. 뭐냐면 ongoing increase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도 지난번 FOMC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던 건데 ongoing increase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해보자면 금리 인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말이겠죠. 사실 지난번 FOMC 이후에 우리는 두 번의 CPI가 8% 초반에서 7% 초반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파적 이 발언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래서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강력하구나라는 점을 시장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매파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했는지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죠. So far for October and November show a welcome reduction in the monthly pace of price increases. But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I would say it's our judgment today that we're not at a sufficiently restrictive policy stance yet, which is why we say that we would expect
that ongoing hikes would be appropriate. And I would point you to the SEP again for our current assessment of what that peak level will be. As you will have seen, 19 people filled out the SEP this time, and 17 of those 19 wrote down a peak rate of 5% or more in the fives. So that's our best assessment today for what we think the peak rate will be. You will also know that at each subsequent SEP during the course of this year, we've actually increased our estimate of what that peak rate will be. And today, the SEP that we're published shows that, again, that overwhelmingly FOMC participants believe that inflation risks are to the upside. So I can't tell you confidently that we won't move up our estimate of the peak rate again at the next SEP.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은 CPI가 두 차례나 크게 내려간 것을 보고도 최종 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에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성명서에서 점도표상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찍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최종 금리는 5.1%를 기록할 것으로 점도표상 찍혔고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5.1%, 내후년 2024년이 4.1%, 2025년이 되면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사실 5.1%의 내년 최종금리라고 하면은 시장이 기존까지 생각했었던 5%에서 5.25%라는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들은 지난번 FOMC 이후에 두 차례의 CPI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최종금리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왔었죠. 하지만 여전히 최종금리는 5% 이상이라는 점을 보고 이것 역시 시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사실 성명서를 통해서는요,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실업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는데, 자, 김태수 세무사님, 이번 FOMC 성명서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또 꼭 알아둬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FOMC 성명서에서는 이제 러시아와 같은 외부 변수들이 지난번에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했고, 이번에는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문구만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 성명서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데이터와 연준이 바라보는 데이터가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PC 데이터를 지난 여름부터 쭉 봐오다가 가을 들어서 CPI 데이터를 보고 있거든요. 이 소비 관련된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 밤에 파월 의장이 말한 걸 보면은 주택과 임금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연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이 시장에 미치는 것을 봤을 때 좀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2025년도에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높은 수준은 이게 4% 이상 유지가 되는 걸 말을 하는데 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통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로자들이 더 고통받을 것이다. 지금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2월 1일 날 이제 FOMC입니다.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나 일자리 이런 수치들이 또 이제 한 번 더 발표를 12월 달 데이터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분명히 연준에서는 더 오래 더 높게 이렇게 정책을 갖다가 분명히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약세장 랠리가 이어졌고, 그리고 산타랠리도 앞두고 있다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사실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6월쯤에는 금리를 좀 낮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연준의 입장은 분명히 장기적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를 하고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FOMC 성명서와 관련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FOMC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더 높게, 더 길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바가 아직 연준의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그 연준이 정책을 좀 멈출 정도로 충분히 주변 환경이나 경제 데이터들이 좀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파월이 이제
지난밤에 얘기했던 게 경제 예측 요약이라는 그 SEP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총재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금리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총 19명 중에 17명이 5% 이상의 최고 금리를 지지한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기존에 이제 한 6명 정도였다가 아마 이번에 한 9명 정도로 올라갈 거다. 이제 이렇게 절반 이상 정도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강하게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 부분인데 이제 식품이나 에너지 쪽 빼고 이제 핵심 우리가 이제 핵심 뭐 CPI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하는데 노동시장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지출하는 부분은 급여 노동자들의 급여가 얼마나 안정돼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더 악화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계속 억제시켜서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져야지 소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떤 경제를 살리겠다는 측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도 뭔가 해고를 꺼리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그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서 보듯이 뭔가 지금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상황하고 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파월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파월 의장이 우리는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 연준의 정책이 더 길게 그리고 더 힘들게 시장을 이끌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뭐 시장 참가자들이 더 오래 더 길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연준의 의도를 몰랐던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또 하락했던 것 같거든요. 연준의 정책이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덮친 것 같은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2023년에 금리 인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설마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뭐 어떤 다른 전환점이 안 생기겠냐. 전환점이 생기면 또 입장이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1990년대 시장 상승과 그리고 2000년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 가져왔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떤 그 하락에 대한 그런 기준을 잡을 때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예를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지난번 어떤 상황들로 봤을 때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좀 더 비중을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시장이 약간 50% 정도까지 하락하는 S&P 500 차트입니다. 50%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를 내놨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3년도에 주식 조정이 온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달까지 3,24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차트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앞으로 이제 20% 정도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도 하락의 확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50-50다,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항상 강조드리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식 보유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30%를 제시를 드리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보유 종목 수 절대적으로 줄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락 시에 물타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하락 후에는 재매수 관점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것 이미 봄 이후에 4월달 이후 5월달 이후에 시장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 말뜻을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FOMC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수소바람이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요즘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올라가도 금방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있는데 이제 지난밤에
그래도 괜찮게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수소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제대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워낙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지난 화요일에 뭘 했냐면은 핵 융합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증폭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앞으로 핵 융합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어버리겠다. 기존의 어떤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료전지 사업이 아니라 핵융합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바이든 정부에서 수소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어제 장이 안 좋았는데도 7%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이제 UBS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UBS 애널리스트인 마나브 구타라는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플러그 파워의 목표 주가를 $26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약 한 8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매출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30를 두 번이나 올해 넘어섰다가 다시 이제 $10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락할 때는 또 수급에 의해서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수소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불과 한 2, 3년 전에 우리가 전기차 기업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시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도 한때 굉장한 바람이 불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몰리풀이라든가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내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 종목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하고요,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하고 그리고 에어 프로덕트 케미컬이라는 회사, 이 세 개의 회사를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플러그 파워나 이제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의 회사들이 있고요, 가격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 에어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주로 가격이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3분기에 매출이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꾸준히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발라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파워트레인 뭐 이런 차량 관련된 것들 많이 만들고 특히 이제 보면은 전고체 연료 전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매출만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한 10배 뛸 것이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어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그런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수소 플랜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250개 이상의 수소 연료전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런 회사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연료를 공급을 많이 하고 있고 도이치뱅크에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약 2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매수 등급을 유지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종목의 주가가 APD가 지금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올해 이제 연초 가격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다른 두 개 종목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가지고 좀 즐겨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14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12월 FOMC 여파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FOMC 성명서가 발표되면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42%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0.6%, 0.76% 하락했습니다.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5년 만에 기준금리는 최고치를 찍게 됐는데요. 시장은 이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만큼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점도표를 통해서 최종금리가 5.1%로 전망된다는 점, 그리고 이번 연준의 분위기가 기대보다 더 강경했다는 점으로 인해서 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성명서 발표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파월은 아직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물가 2%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하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여전히 노동시장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남았다라면서 긴축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 금융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소파이는 6% 상승했습니다. CEO인 앤서니 노토가 자사주를 500만 달러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매입은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슬라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약 2.58%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전기차 공급량이 늘어나는 반면 경기 둔화로 수요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305달러에서 23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3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의 경우에는 4.9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며칠 동안 연이어 하락하면서 연초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불거진 리스크 그리고 중국 시장 수요 둔화 가능성 등이 부각된 점이 테슬라 주가의 악재가 됐다고 분석이 됩니다. 델타항공은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고 내년 전망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를 하자 2.79% 상승했습니다.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면서 내년 주당 순이익이 올해의 거의 2배 수준인 최대 6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솔라에지는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올려잡자 약 2.4% 상승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솔라이즈 비즈니스의 기반이 되는 유럽 시장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성장과 시장 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하자 약 3.87% 하락 마감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0달러에서 69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최근 가전제품에 대한 지출 약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우려를 투자 의견 하향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모더나는 화요일장에서 20% 가까이 상승한 후 수요일장에서도 5.78% 상승했습니다. 전날 모더나가 임상실험에서 mRNA 기술이 암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